어떻게 했는데? 오, 왔구나! 아, 왔어요! 아유, 고생했어. 안녕. 여기가 바로 광주 송정역입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KTX 타고 왔잖아요. 네. 네. 어떻게 오는 길은 좀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7시 반쯤에 기차를 타고 눈을 살짝 감았다 떴는데 네. 이렇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1시간 반? 그 정도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빠른 거리입니다, 이제. 네. 그런데 말이죠. 이곳에 아주 유명한 시장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시장이요? 네. 어, 시장이 있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어디 있죠? 오늘 복장도 퍼플룩입니다. 아, 오, 그러니까요. 아, 왜 그래? 신경 쓰고 왔잖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떠나지 말고. 자, 오늘은 연인처럼 저희가 다정하게. 네. 네. 찐생인데요. 오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력 프로젝트 시장님 쇼타 출발. 오늘 찾아간 곳은 1913 송정역 시장입니다. 갬성 가득한 광주 핫플레이스 중 한 곳이죠. 100년의 역사를 지닌 광주 대표시장, 이곳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거 무슨 냄새죠? 어? 지금 빵 굽는 거 같은데? 빵 굽는 집이구나. 입구에서부터. 입구부터 이렇게 또 먹거리가 있네. 배고파. 아침 일찍 와서. 아침 일찍 와서 손을 불 끈지면서.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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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굽는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 장사하신 얼마 되셨어요? 장사한 지는 한 4년 정도. 어, 그럼 단골 손님들도 엄청 많겠어요. 네, 다행히 출장 오신 분이나 그리고 이제 동네 분들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좀 우리 가게만의 좀 알리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뭐 빵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네, 바질 크런치. 바질 크런치. 바질이요? 네. 바질 요즘 애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요즘 저 현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요즘에도 요즘 애들 아닌가요? 좀 확인 좀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이게 바질 크림 아시죠? 네네네, 뭔지 아시죠? 알아요.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깜짝 놀랐어요. 소리 들으셨죠? 네, ASMR 이런 거 들으셔야 돼요. 진짜 겉에는 바삭한데 이게 네. 또 잘 부셔지고 안에가 부드럽고 촉촉해서 먹기 불편하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빨리 먹어봐요. 아, 그래요?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 그러면 저는 이제 요 다른 거 앙버터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네. 요 버터죠. 네, 버터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유행이에요. 어때요? 맛있어요?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아, 이것도 먹고 있는데 사실 뭔가 좀 제가 아는 앙버터랑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카페 생크림을 섞어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아, 맞아요. 이 버터 약간 고소한 맛인데 고소한 맛과 부드러움과 이제 팥 앙금이 잘 어우러져서 바게트 빵과의 그 조화가 기가 막혀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좀 뭐 포부 같은 게 있다면 언제든 10년 뒤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아, 그 빵집 혹시 있을까 했었을 때 어, 아직도 있네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제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빵과 예전 빵을 그대로 만들면서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쭉 오래갈 수 있는 빵집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섰던 저에게 이 빵은 정말 달콤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행복을 오래오래 많은 분들께 전해주세요. 자, 드디어 이곳이 시장이 시작됩니다. 네. 간판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과거와 이제 현재가 같이 좀 어우러져 있는. 그러니까요, 진짜 뭔가 여기는 완전 네. 옛날 전통시장 같고 또 여기 보면은 엄청 현대화된 간판이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아. 우와. 그만큼 시간을 함께 느낄 수 있고. 이제 잠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살짝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올 수도 있고. 또 바닥 보면은 연도가 써 있잖아요. 네. 진짜 시대별을 걷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버무려진 것처럼 독특한 감성이었는데요. 직접 구경해 보니까 여기가 왜 광주 핫플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 집에선 빵집과는 또 다른 구수한 냄새가 풍기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나가다 보니까 이 고소한 향이 나가지고 잠깐 발걸음을 멈췄어요. 네. 여기는 옛날 것이라 다 고소해요. 아, 어머님은 그러면 이게 방앗간 이렇게 하신 지 얼마 되신가요? 나 대를 이었지 우리 아버님께. 대를 이어줬어요? 응. 그럼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여기가 다 70년 됐어요. 여기 봐요. 백년가게라고 써있네. 아, 그 백년가게. 저희는 고추방아 기계가 옛날 방식으로 70년 넘은 기계가 있어. 보여줄까요? 70년 넘었다고요? 그 기계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보여요. 야, 작동이 되는 게 신기하네요. 와, 박물관 가면 절구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보기만 했지 이렇게 실제로 돌아가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좀 더 달라요? 고춧가루 엄청 부드러워져요. 아, 저 기계로만 갈면은 좀 이렇게 좀 뻣뻣하거든. 근데 여기다가 갈 때는 소금도 넣어가지고 부패도 방지하고 여기다 많이 갈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온다 할게. 아, 이것 때문에? 아니 어떻게 보면 어머니 그 70년이라 세월 동안 이 친구는 여기를 지킨 거잖아요. 그러지. 네. 네, 지켰죠. 야, 아니 어떻게 보면 좀 역사를 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 벌게 해줘. 중요하죠. 제, 네. 제 아버님 이제 계시죠. 아, 아버님 계시죠. 아버님 그러면 네, 네. 일대 어떻게 아버님 오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님 때보다 손님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네, 늘어난 편인데 네. 지금 요즘 여사 손님이 없어서 그렇지. 없어. 통 없어, 손님이. 코로나 네. 때문에. 네. 저 아버님, 그 마지막으로 좀 바람 같은 거 있다면요? 바람이요, 뭐 있습니까? 쟤한테. 재수가 없으면, 재수가 좋으면 손님이 많을 것이고. 자, 전통을 이어오는 우리 1대, 우리 아버님부터 이제 2대 며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뭐 100년 뭐 가게라고 하셨는데, 뭐 100년, 200년 쭉 이어지는 이 1913 송유시장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방앗간으로 또 가게로 자리매김해서 보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어머님. 예,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 예, 예, 예. 네. 오랜 역사가 있는 시장만이 가진 무기는 옛 시간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시간이 완성한 맛 좋은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저기는 쉼터? 아, 여기 쉼터에도 쉼터. 아, 이제 좀 앉아서 쉴까요? 너무 많이 돌아다녀. 많이 돌아다녀요? 햇빛도 너무 뜨겁고. 야, 햇빛도 너무 많이 먹었어. 우와. 야, 여기 있다, 여기. 쪼까 앉았다 가더라고. 쪼까 앉아봐요, 우리. 네, 앉아봐. 난리야. 야, 바람이 딱 불어주네. 그늘 오니까 엄청 시원하네. 오. 커피 간 거 같죠? 딱 여행의 시작과 끝을 여기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여기서? 대체고. 네. 올라가기 전에도? 대체고. 시원한 바람으로 완벽히 재충전했으니까 다시 달려가 볼까요? 미담님의 칭찬 마이크가 갑니다. 자, 1913 송민호 시장. 네. 저희가 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은 분. 네, 칭찬 마이크를 저희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 1913 송민호 시장에서 좀 이분을 좀 칭찬하고 싶다. 추천할 만한 분이 좀 계실까요? 저희 시장에 애국자가 우선 있습니다. 애국자요? 예. 어떤 부분의 애국자죠, 그러면? 지금 인구 문제도 심각한데 자녀를 3명이 낳았어요. 3남매? 예. 제가 또 3남매거든요. 아, 예. 3남매예요. 네. 우리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야, 이런 점이 좋아서 좀 애국자고 또 뭐 다른 게 좀 있습니까? 우선 재료들을 정말 신선한 것만 고르시고 직접 다 손질까지 다 하시고 다 하세요. 와,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한데 네. 제가 아까부터 여기에 시선이 계속 꽂혀가지고 네. 이렇게 실험 닭꼬치는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네. 저도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도톰하고 육즙 가득하다고 해서 조합을 하세요. 이렇게 드려볼까요? 정말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향기의 유혹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네. 저 같은 손님들 이끌려서. 예. 이렇게.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네. 맛을. 항상 먹는 건 먼저 먹더라고요. 제가 파랑 같이 먹어볼게요. 네. 오빠 가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저 맛부터 네, 볼게요. 네. 이제 막 시키는구나. 밖에서 닭꼬치를 잘못 먹으면 살짝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파도 진짜 싱싱해요.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빠 열심히 굽고 계세요. 전 이것 좀 먹고 있을게요. 저 입 크기 보셨죠? 진짜 맛있었어요. 저렇게 들어간다고요? 맛있는 닭꼬치도 먹었으니까 이제 애국자를 찾으러 가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미안해, 엄마는 빌릴게요. 아니 저기 여기 송영역 시장에 네네. 저기 애국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애국자요? 네. 혹시 아세요, 애국자? 아니요. 애국자 몰라요? 네. 네. 삼남매를. 삼남매요? 네. 네. 아, 저희가 삼남매이긴 한데. 삼남매세요? 아, 여기 계셨네. 여기 계셨구나. 네. 아이고, 우리 딸도 있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이고. 오, 또 있어. 옷이 세트 세트예요. 아니, 저기 힌트를 저희가 얻어서 왔는데, 일단 애국자. 애국자. 네. 애국자라는 그 칭찬, 네. 어떠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송정역 시장에 소문난 인꼬옷이라고 항상 같이 네. 세트 세트로 다니신다고. 아, 맞아요? 그것도, 네, 좋습니다. 아, 진짜 아신다는 얘기인데. 네. 첫 아이를 낳고, 네. 이렇게 둘째를 갈긴 또 모르고 여기에 들어왔거든요. 아. 딱 들어오고 나서 둘째가 생겼고, 네. 둘째가 생기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네. 어째 하다 보니 또 셋째가 생겼어요. 여기 토가 좋네. 맞아, 맞아. 가산의 상징. 아, 진짜 네,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좀 마이크 좀 드릴 테니까 네. 네. 들어가서 좀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네. 아직 많이 나와주는 시간 타임이 아닌데. 네, 네, 네. 삼남매를 키우는 사장님의 필살기. 바로 맛있는 고로케였습니다. 모두 사장님 부부가 직접 개발했다는데요. 요거는 저희 부부가 네. 파스타를 먹다가 크림 파스타를 먹다가 네.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로 탄생한. 와. 네. 그렇게 되니까 대중적인 입맛을 잡은 거예요. 정말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데. 네. 어떻게 맞춰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1913 홍명시장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네. 1913으로 사진 찍어 지어주시면 가장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능감이 있으시네요. 제가 먼저 할게요. 계속 문을 띄워주세요. 1. 일요일에 어디 갈까? 9. 구석구석 찾아보니 1. 1913 송정역 시장이 있네. 3. 삼겹살도 좋지만 맛있는 음식 먹으러 송정역 시장으로 가야지. 순간적으로 힘들었어요. 오, 생각보다. 오. 오. 아, 오늘은 좀 힘들겠네요. 저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네. 한번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네, 떨지 마시고 네, 우리 소인양. 네. 네, 운 띄워주세요. 네, 갑니다. 일찍 일어나. 9. 구경 가야지. 1. 1913 시장 가볼까? 335 모여라. 인데요. 자, 이제 평가해 주세요. 네, 내용은 비슷합니다만은 네, 어떻게 좀 참신했는지. 네. 아, 오늘은 진짜. 미안해요. 네. 여기 있군요. 네. 원래 그렇게 사면 기름이 진짜 막 묻거든요. 여기에 하나도 안 묻네요. 식감 식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그리고 쫀득쫀득한 맛이 좀 있네요. 고로케가 사실 이제 그 튀겼으면 바삭바삭한 것도 있었는데 바삭거림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부드럽고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한 아직도 비법이에요? 와 제대로 안 들었네. 삐졌어요? 아니에요. 아, 이제 매번 먼저 먹다가 네. 아니 근데 새우가 있어요. 먹었는데 진짜 거기 새우 새우가 통으로 들어있네요. 배고파요. 자, 첫 번째 우리 그 칭찬 릴레이 주인공 이제 만나봤으니까 혹시 또 그래도 또 한 분 정도 추천을 해줄 만한 분 혹시 네. 있을까요? 쓰레기도 다 정리해 주시고 화단도 물도 주시고 가꿔 주시는 분 계세요. 있어서 있으셔야 되는 분. 꼭 있어야 되는 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저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저쪽으로? 네. 가까워요? 가까워요?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분, 특급 칭찬을 받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잠깐만. 어? 아까 잡화점이라고 그랬죠? 일단 저기 여러 가지 용품이 있는 것 같아요. 드세요. 혹시 어머님이 좀 깨끗한 걸 좋아하신다는? 다 똑같아. 다 깨끗한 거 좋아하지. 맞아요? 네, 깨끗한 그렇죠? 거 좋아하시는 분? 다 맞지. 맞네, 맞아, 맞아. 잘 찾아. 어머님을 누가 칭찬을 해주셨어요? 다 잘해. 나만 것이 아니라. 쑥스러우셨어? 에이, 쑥스럽지. 뭐 하는 거 잘한 것도 없는데. 일단 저기 우리 어머님께 그래도 칭찬의 주인공이 네, 어머님을 추천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다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받아주시고 어머니, 마이크 받아주시고. 무슨 잘해야 하는데 잘도 못하는데. 아니 어머님이 그렇게 좀 깨끗하게. 아니야, 더러우니까 우선.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죽제. 와, 그래도 시장에 대한 애착이 있으셔야 그렇게 맨날 그렇죠, 치워주실 텐데.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가 50년이 달려간대. 여기가요? 이 가게가? 아니 이거는 이제 100년이고 이 가게는 이제 저쪽에서 이리 왔어요. 저기 성정댁에서 거기서 한 4년 하고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 16년도에 요리 왔어요. 1월에. 이쪽으로 이제 해지해가지고. 아니, 근데 어머니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을 이렇게 깨끗하게 가꾸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 예, 저쪽에 살면서 골목을 청소하다 보니까, 이제 하도 오래된 게, 우선 보기 싫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오시면 눈을 찌푸리면 안 되죠. 웃고 가야지. 그렇잖아. 우리 율그리쌈 오면은, 우리 고객님들이 웃고 가야지. 맛있는 거 잡수고. 그래서 다 상인들이 좀 활성화하고 그런 해야지. 그제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잘해 다. 우리 오늘 좀 요 좀 좋은 기분을 좀 이제 평소에 좀 즐겨 부르신 노래가 있다. 노래는 음침기 안 하고 괜히 웃으니까 안 해. 우리 청년들한테 힘을 준 노래를 해야 될 건데. 아이고. 서울의 창가를 한번 해보고. 서울의 창가. 네. 네, 서울의 창가. 1913 성룡시장에. 어머님이 청년 상인을 힘내시라고 불러드립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낙엽은 지고 눈보라 쳐도 변함없는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저 멀리 있다 하여도 예쁘게 돌아와요 그대로 아름다운 송영역 시장에서 우리 어머님이 노래까지 불러주셨는데 힘내라고 선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전통시장 활성화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시라고 저희가 온누리 선물을 어머니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사장님들 덕분에 온누리 상품 받았습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장 맛집을 찾아가 볼까요? 1913 송정역 시장에 가면 꼭 들려야 된다는 유명한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곳의 주인공은 바로 국수입니다. 70년 전통을 자랑하는 맛있는 국수집.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열무국수와 비빔국수입니다. 식사 나왔습니다. 아우, 멋있다. 네. 야, 이게. 이 집의 대표 네. 메뉴 네. 네. 비빔국수 네. 19년도에 대성받은 회사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시원하게 들길 수 있는 네. 이건 44철 저희 집에 있어요. 아 44철 저희 집 짱입니다. 이 어머님들이 만드는 그 손맛 제 손으로 만든 아 근데 사장님 손이 네. 어머님 손맛에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물려받아서 네. 이야, 알겠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국물 먼저 그렇죠. 근데 국물이 되게 뽀얗네요. 뭔가 되게 진한가 봐요. 와.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하고 달콤한데 어우 좀 더운 여름날 이거 먹으면 가슴이 막 뚫릴 것 같은 네, 그 정도 기가 막힙니다. 와 계란. 계란으로 먼저 속을 달래야죠.
어우, 이 뭐? 집에서 어머니가 열무김치 이제 조금 남았을 때,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딱 두 마리 딱 올려도 딱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뭐가 특별한 건가요? 거기에는 호박하고 배, 첫에다가 푹 끓여요. 푹 끓이면 아주 단맛이 나와요. 시중에서 상 제품이 아니라 제가 직접 끓이고 만드니까 더 맛있죠. 수제 소스. 그걸로 상을 받았어요. 부침개. 근데 가격이 너무 적게 4,000원 막. 이렇게 큰 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침개도 찢어온 거 맛있거든요. 이렇게 찢어서. 찢어서. 이것도 매니아들이 있어요. 먹을 줄 아는 분들. 이 부침개 약간 느끼할 때 이쪽 국수 싹 싸가지고 탁 먹어 먹는 거 기가 막혀. 와, 역시 먹자랄. 먹자랄이 5배.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 파전의 살짝 느끼함을 비빔국수로 잡는 거죠. 아, 너무 맛있는데? 입이 쉬질 않습니다. 어머, 그게 입에 다 들어가요, 손 씨? 그 느끼함을 얘가 싹 잡아주면서 새콤달콤하니 너무 맛있어요. 뭐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송정역 1913 송정시장 오시면 뭐 워낙 유명한 먹거리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원픽을 했습니다. 먼 길 내려와서 약간 좀 속이 허기졌을 때 요거 딱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원래 여행의 시작은 국수죠. 그렇죠. 자,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1913 송정시장은 우리 전통과 또 현대가 공존하는 또 시간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오셔서 1913 송정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전통시장 활력 프로젝트 시장이 예전다. 많이 오세요. 100년 역사를 담아내기 위한 세심한 리모델링, 상인들의 꾸준한 열심, 광주의 명물이 되기까지 참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걷는 재미가 있는 곳 1913 송정역 시장으로 많이 오세요.